제가 10년간 쓴 기타가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짜잔! 짜잔! 네, 오랜만에 저희가 기타 두 대를 같이 들고 앉았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비교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싸움 붙이는 컨텐츠. 네, 네, 이 가격대 명기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기타죠.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불같은 싸움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게 그 LL16은 저희가 그 처음에 어쿠스틱 타임즈에 좀 점수를 주는 기준이 되기도 했던 기타였고, 네, 실제로 명음 씨가 10년을 사용을 맞아요. 했었고, 뭐 가격대 자체는 100만 원대 초반이면은 약간 프로페셔널용으로는 조금 낮은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뭐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손색이 없는 기타로 정평이 나 있고요. 전 지금도 행사 나갈 때 이거 들고 나가요. 네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사운드가 행사든 녹음이든 좋은 게 일단 피지컬 자체가 되게 든든하고 맞아요. 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정말 전투용 기타로는 꽤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LL16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밈처럼 야 그거 살 바엔 LL16 사지. 맞아 맞아. 야 그 돈이면 LL16 맞아, 사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비교 대상으로 늘 사용이 되었던 기타가 바로 이 LL16입니다. 근데 이제 LL16의 유일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진입장벽이 뭐였냐면은 LL16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마의 전보 오리지널 전보 사이즈잖아요. 네, 전보 사이즈. 그래서 흠형처럼 이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아니면은 조금만 남자분들 중에서도 좀 체구가 작거나 아니면 아예 뭐 학생들, 여성분들 이러면은 LL16을 딱 잡는 순간 오! 기타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딱 좋은 그런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좋은 사운드가 보장되어 있지만 바디가 조금 작은 LS. LS는 이제 뭐냐? 콘서트. 콘서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전보와 콘서트 사이즈 두 개를 갖고 와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분이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 그리고 피지컬이 작다고 실제로 사운드도 그만큼의 피지컬 차이가 과연 느껴지는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좋지 않을까? LL16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저희가 너무 많이 뭐 맞아요. 여기저기서 언급도 하고 리뷰도 하고 했었지만 LS와 LL을 직접 비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LL16은 그 스쿼드 때도 아주 초창기 때 진행을 하고 맞아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맞아요. 이게 잠깐만 이게 LL16이 이 점수였으면 얘는 이 점수는 받아야지. 그렇지. 얘는 LL16이 이 점수인데 얘는 여기까지 주면 안 되지. 뭐 그렇지, 이런 거를 처음에 하려고 거의 기준이었어요. 기준이었어요. 네. 처음에 2021년 5월에 스쿼드 했었던 그 딱 저희가 런칭했었던 그 해에 바로 초창기 때 했었는데 그때 보면 사운드 29부터 시작해가지고 29, 18, 16, 15, 27, 18, 16, 15에서 78, 76, 77 엄청 잘 나왔어요. 네, 왜냐면 초반에는 또 저희가 굉장히 짧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보이죠. 사운드 좋고 가성비 좋고 뭐 유저빌리티 뭐 적당히 무난하고 디자인은 뭐 그다지 그냥 디자인은 그냥 크다 뭐 이런 거 뭐 뭐 예쁘고 막 아마 이런 느낌으로 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정말 든든한 어떤 맞아요. 실용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기타가 아닌가라는 게 저희의 생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엄 씨는 내 음악의 친구 저는 야마하 그 자체 그렇지. 그렇죠. 야마하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모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7, 초창기에 77이면은 사실 요즘도 약간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좋은 기타, 비슷한 기타들이 같은 이 라인에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 아, 얘는 조금 더 좋은데, 얘는 조금 더 좋은데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인플레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제일 많이 인플레가 일어난 구간이 75점에서 80점 사이에요. 맞아요. 예전에 75 받았던 게 지금은 70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얘네들끼리 서로 같이 이렇게 밀어 올린 거죠. 아마 지금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땐 79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80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79까지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와 지금이랑 이제 그 기준도 좀 달라진 게 그때의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가격으로 받았던 가성비 18과 지금 124만원으로 받을 가성비가 조금 다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기타들이 오른 것에 비해서는 가격이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보시면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LS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2016년에 하고 저희가 8년 동안 스쿼드 같은 다른 포맷으로 점수를 매긴 적이 없기 때문에 2016년에 했던 그 평가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자면은 2016년 8월에 했었고요. 명음 씨는 정복 입은 내 남자친구. 우리가 몰랐던 숨어있는 사운드 깡패. 그래서
명없이 10점 저 9점이에요. 아, 엄청 많이 줬죠. 그때 이거 딸까기로 우리 점수 줄 때 있잖아. 0.5 그 단위가 없을 때. 만점이잖아요. 네, 만점이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한테 있어서 이 L 시리즈, 특히 100만 원대 초반의 L 시리즈는 약간 퀄리티 보증 수표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이제 오늘은 그 뭐 나 잘 모른다. 이러면 100만 원 정도 쓸 건데 나 잘 몰라. 그러면 진짜 거의 LSM 추천이었어. 딱 그거였지. 뭐 어느 정도 가격대 생각해? 한 100만 원? 어? 너 큰 기타 괜찮아? 어 그럼 LL16 그냥. 그냥 이거였죠. 네, LL16은 지금 현재 가격은 124만원으로 두 대가 동일합니다. 형태는 오리지널 전보와 콘서트 다 똑같죠.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E 이게 어쿠스틱 레조넌스 인핸스먼트 약간의 에이징 시스템을 야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솔리드 로즈도 같고요. 넥은 마호가니 로즈드 5플라이 역시 동일합니다. 너트너비 44 동일, 지판 에보니 동일, 픽업은 SRT 제로 임팩트 픽업 동일, 그리고 엘릭서 나노의 8020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스펙 비교 해봤는데 진짜로 사이즈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허리가 좀 더 잘록하죠? 그렇습니다. 네, 엉덩이가 좀 더 크고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어깨 쪽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쟤는 약간 좀 더 살짝 둥글게.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부터 한번 바로 네,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E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 시원시원하고 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 네, 이 피지컬이 빠광 느껴지는 바로 이 사운드. 아, 100만원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 나오는 거는 진짜 와, 근데 힘 진짜 좋다. 힘이 좋아요. 한번 바로 가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LS 오. 아, 확실히 근데 차이가 나긴 나네요. 와, 얘도 어때요? 콘서트 치고는 확실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봤을 때 얘는 전체적으로 이 EQ 대역이 쫙 펼쳐져서 우와 이렇게 나오는 피지컬이면 얘는 가운데 미들 대역이 네. 우 그래서 우 이렇게 나오는 느낌. 맞아요. 우와 이거랑 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아요. 이 미들 쪽에서 오는 그 사운드가 얘만 들었을 땐 되게 밸런스가 좋게 들리는데 음흠. 이 LS를 치다가 LL을 딱 치면은 양쪽 날개가 착 그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림처럼 여기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우는 느낌이야. 네. 양쪽을 착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르페지오랑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쩜으로 발매를 한 곡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흠영 솔로곡인데 동화책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맨날 이제 워터 이즈 와이드 광수를 많이 하다가 네. 비슷한 느낌의 또 오리지널 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동수라고 별명을 좀 지어봤는데 실제 맞아요. 제목은 동화책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LS부터 갑니다. 네.
좋죠. 아 좋습니다. 바로 각자 따로 쳤을 때는 뭐 다 둘 다 사실은 되게 범용성이 좋은 기타로 맞아. 들려요. 맞아요. 아르페지오도 좋고 스트로크도 좋고 따로는 맞아요. 당연히 좋고 근데 각각 이제 그 특성들이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비교됐을 때는 아 약간의 차이는 느껴진다. 그렇죠. 조금은 이제 뭐 같은 물이라도 조금은 더 좀 넓게 펼쳐진 물이라면은 이건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 모인 물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약간 바다와 강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둘 다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시냇물의 느낌은 아니야. 아 그럼요. 네, 시냇물의 느낌은 아니고 이게 둘 다 크거든요. 얘도 바디가 작다고 해가지고 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뭐 그 알맹이가 작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알맹이는 다 커.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좀 더 큰 바다. 네. 얘는 약간 강 이런 느낌이 뭐 있는 큰 호수 바이칼호 그렇지,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바다 같은데 멀리 보면 아 바다는 아니었네 이런 느낌. 건너편에 뭐가 있긴 있어. 아 바다는 아니었구나. 근데 거의 바다 느낌에. 네. 아, 좋습니다. 확실히 그 피지컬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둘 다 범용성이 아주 뛰어난 모델이에요. 다른 것도 좀 들어볼까요? 네. 라인 사운드. 간단하게 한번 쳐볼게요. 네. 그렇지 확실히 멜로디를 칠 때는 그렇죠 존재감이 꼴찬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솔로를 칠 때 이게 피지컬이 좋다 이 큰 기타들이 그러면 솔로도 당연히 뭐 피지컬이 좋은 그렇지, 걸로 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솔로로 저희가 맨날 뭐 OM 뭐 라인 칠 때 OM을 쓰고 스트럼은 이제 이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피지컬이 더 좋아서 막 이런 그냥 전체적인 느낌보다는 EQ의 그냥 그 밸런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스트럼을 치면은 EQ 대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쫙 펼쳐지잖아요.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미들 대역이 드레드넛보다 더 세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아래 위가 이렇게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조가 되는 사운드다 보니까 이 솔로를 쳤을 때 이 멜로디의 존재감의 영역이 좀 더 포커싱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스트럼을 치고 드레드넛으로 솔로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 존재감 있는 부분이 스트럼에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거기다가 펼쳐져 있는 솔로 사운드가 올라가니까 약간 밸런싱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펼쳐져 있는 밑바탕에다가 가운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EQ 대역을 딱 얹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쏙 맞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얘는 포크처럼 세 개로 찌른다고 생각하면 얘는 송곳처럼 하나로 찌르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그래서 라인의 집중도가 좀 더 있다. 집중도가 좀 더 높아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멍 세 개 뚫리고. 좋네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네, 확실하게 좀 와닿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음역대를 펼쳐가지고 찌르는 네. 것과 하나로 그냥 찌르는 게 좀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라인 사운드 굉장히 딱 그 가운데 포커싱이 잘 되어 있는 사운드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라인만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볼게요. LS부터 갑니다.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바로 바꿔 들어볼게요.
확실히 송곳 포크네요. 네, 좀 네. 다르죠. 아르페지오의 그 집중도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얘가 펼쳐져 있는 느낌으로 이제 깔린다면 얘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비교하는 거. 명수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포크 송곳. 네, 포크 송곳. 네. 알겠습니다. 포크 송곳. 네. 저는 바이칼호. 황해. 황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태평양은 아니구나.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태평양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바이칼호가 상대로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맞아. 뭔가 약간 좀 더 얕지만 펼쳐져 있는 느낌이 되게. 맞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명호 씨가 되게 좋은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송곳 포크.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들 자체가 이 콘서트가 더 세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미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보면은. 이게 드레드넛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로 이렇게 얘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려갔다 는 느낌인 거죠. 나머지가 내려갔다. 여기서 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어깨가 넓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몸은 되게 좋은데 얼굴이 커서 상대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이는 이런 것들 거죠? 상대적인 네, 거죠? 상대적인 거죠. 좋습니다.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콘서트는 그 비율 때문에 비율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솔로에 적합한 그렇죠. 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미들 자체 피지컬이 더 뛰어나다가 아니고 비율이 솔로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L16과 LS16 같이 비교를 해봤고요. 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쳐보면은 둘 다 범용성이 굉장히 맞아요. 뛰어난 스트럼에도 솔로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타들인데 막상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니까 저희도 아 요런 특징 차이가 바로 들으면 조금 들리긴 들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LL16 기준이 됐던 기타 LS16 이 스쿼드가 나타나기 전에 10.9점을 받았던 명기. 네, 어느 걸 사셔도 여러분들의 연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좋은 악기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재미있는 싸움 저희가 또 얘네들은 아직도 안 붙여봤어? 이런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또 좋은 아이디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싸움 구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